블로터 알아? 블로터? 몰라요. 셀리야, 너 바보지? 저는 단지 도움이 되고 싶어들 뿐이에요. 싶어들?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시리를 아침마다 부르는 남자 이기범입니다. 평소에 그냥 아침에 귀찮아가지고 세수하고 나서 뭐 만지기 싫잖아요. 그냥 시리 불러가지고 날씨 물어보거든요. 한번 불러볼까요? 웨이브! 아, 아니구나. 셀리야! 오늘 날씨 어때? 현재 맑으며 기온은 28도입니다. 잘 알아듣네. 구름이 약간 있을 예정입니다. 셀리야, 3분 뒤에 라면 다 끓었다고 알려줘. 언제 알려드릴까요? 3분 뒤에 라면 다 끓었다고 알려줘. 3분 뒤에 라면 다 끓었다라고 타이머 해드릴게요. 라면 머신으로 유용하겠네요. 메모 좀 해줘. 뭐라고 메모할까요? 메모를 저장합니다. 메모 좀 읽어줘. 첫 번째, 이따 저녁에 블루터 회식이 있다고 메모 좀 해줘. 두 번째, 세 번째, 메모가 필요한 거 이렇게 던지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뭐야 이거는? 타이머 그 3분 뒤. 지금 다 라면 다 끓었습니다. 라면 다 끓었다. 꼭 기억하세요. 셀리야. 음악 좀 틀어줘봐. 1위 음악 틀어봐. 좋으니 그 사람. 맞네, 그거네. 나 요즘 이것만 들어. 후렴프 들어야 돼. 뭐야, 왜 끝나? 아, 이게 네이버 뮤직이랑 연결돼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분위기별로도 틀어주고 아니면 뭐 순위별로 그렇게 연동이 됩니다. 장충동 맛집 알려줘. 장충동 맛집으로는 서울신라호텔 뷔페, 서울신라호텔 덕타크루가 있고요. 자세한 결과는 네이버 클로바 앱에서 확인하세요. 네, 이렇게 맛집을 네이버 그 순위에 따라서 알려주는 것 같네요. 근데 이렇게 맛집 알려주는 게 그냥 이렇게 쭉쭉 알려주는 거여가지고 진짜 맛집을 검색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DDP가 어디에 있어?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81입니다. 더 많은 결과는 네이버 클로바 앱에서 확인하세요. 뭐 다 클로바 앱에서 더 많은 결과 확인하래. 그럼 뭐야? 이거 뭐 알려주는 거야? IT 뉴스 들려줘. 요청하신 뉴스는 현재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. 뭐야? 블로터 앤 미디어 검색해줘. 잘 모르겠어요. 야, 이 멍청아. 셀리야, 1분 있다가 퇴근하라고 알려줘.